전라북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청년층 인구 유출도 심각합니다. 저출산의 일자리 부족의 원인으로 일부 시군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지만 관련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지난 1966년 252만 명을 넘었던 전라북도의 인구는 현재 183만 명 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5년 연속 인구가 줄 정도로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에 인구 유출이 원인으로 최근 4년간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인해 지역에서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리됩니다. 인구 유출의 가장 큰 문제는 20세 이상 39살 미만의 청년층 이탈입니다. 4년 전 7천 명 규모의 도내 청년층 이탈이 지난해는 1만 2천여 명으로 70% 넘게 급증했고 작년부터는 전체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출산 가능 인구이자 생산 활동의 주축 인구층이 이탈한 것으로 전북의 미래 인구 전망마저 어둡게 합니다. 당장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이 시급한데 올해 청년 일자리 과제라야 67개 사업에 7,800개, 그마저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8.2% 이 점을 감안하면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최소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층 유출이 유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내 인구 감소세를 막을 방안이 겉돌면서 인구 절벽에 지방 소멸이 이미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